지안이 너무 사랑했지만 네. 근데 좀 밝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막 차분하고 이런 거 말고 밝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. 전에 비밀의 숲, 황급히 매니저 하면서 계속 차분한 역할만 하다 보니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밝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성 작가님 작품이 있어서 뒤도 안 보고 그냥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 대본을 읽고 있던 시간이 너무 즐거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일단 대본을 보는데요. 힐링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네. 네. 제가 대본을 보면서 그냥 쑥쑥쑥쑥 보다가 어느새 4부까지 쑥 봤어요. 그러면서 네. 되게 힐링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. 왜 더 들었었냐면 그냥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. 그래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대본을 보면서 되게 좀 이렇게 털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. 네.